안녕하세요. 영종도 나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종 하늘도시에 위치한 화성파크 드림 33 A타입 랜선 투어 진행하겠습니다. 전실입니다. 우측으로 대형 거울이 있고 좌측으로 팬트리 형으로 설치된 신발장이 위치합니다. 작은 창도 나있어 환기하기도 좋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 좌측으로 공용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공용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옷장이 기본 설치되어 있고 넉넉한 공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방은 옷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침대와 책상을 두기에는 더욱 여유롭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해당 세대는 팬트리 옵션을 넣어 방이 작아진 대신 넉넉한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집을 깔끔하게 관리하시는데 아주 많이 도움됩니다. 세 번째 방도 작아지긴 했으나 침대를 넣기엔 충분하고 개인적으로 소재로 사용하시면 최고일 듯 합니다. 세 번째 방 안으로 대피 공간 위치합니다. 거실입니다. 방이 하나 사라지면서 벽체도 같이 제거되었습니다. 넓고 시원한 공간 보여줍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 두 개 나오고 확실히 벽체가 없어 식탁 자리도 넓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에 상부장, 하부장, 여유로운 주방 수납 공간 보여줍니다. 디귿자 형태의 주방은 동선에 아주 유리합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세탁기실이 위치합니다. 세탁기 건조기 2단으로 사용 가능하고 앱을 빨래할 수 있는 보조 주방도 있습니다. 대망의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안방 발코니에는 하츠 의료건조대가 있고 더 안쪽으로 에어컨 실외기실이 위치합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화장대가 있고 옆쪽 문을 열면 깊고 넓은 드레스룸이 위치합니다. 창도 하나 나있어 환기하기도 좋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대는 3세대에 엘리베이터 2대 설치되어 있고 현관 밖 공간도 넓어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랜선 집 구경 즐거우셨습니까? 매물 접수 환영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종도 지역 많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상 영종도 나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